네,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다우존스 지수 0.18% 넘게 하락했고, S&P 500 지수 0.24% 넘게 하락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0.38%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반면에 WTI는 국제 수요는 계속해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WTI 1.4% 넘게 상승했고 2019년 4월 23일 이후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. 이번 주에는 홈디포, 메이시스 그리고 월마트와 같은 이 주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강하게 짓누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 시장에서 반짝하고 없어질 이 변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상수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. 이제 단순히 가치주와 성장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섹터를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이 월스트리트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. 네, 그렇다면 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T&T와 디스커버리입니다. AT&T의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가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장전에 들려왔습니다.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이두 종목 모두 다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. AT&T는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간밤 시장 이 투심이 약했기 때문에 빠르게 차익신호 매물들이 나오면서 2%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일단 워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CNN 그리고 HBO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업체입니다. 이두 개의 업체가 함께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 가치가 우리 돈으로 171조 원이 추산이 된다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시티그룹 측에서는 AT&T가 아니라 디스커버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. 이 디스커버리의 콘텐츠가 주로 리얼리티 쇼와 이 논픽션 쇼인데 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경쟁 입찰 유리 유 경쟁 입찰 유치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시티그룹 측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목표 주가를 40달러 선에서 44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. 하지만 디스커버리 간밤 시장에서 5%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존입니다. 아마존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. 이 무손실 음악 재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이 아마존은 HD 뮤직을 7천만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. 하락장 속에서도 아마존 1.47% 넘게 상승하면서 3,2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입니다.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1분기 포트폴리오의 약 40%가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마이클 버리는 앞서서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간밤 시장에서 테슬라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나오면서 2% 넘게 하락을 했고 5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입니다.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비트코인을 50억 달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. 간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.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앞으로 10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며 밝힌 바 있습니다. 또 작년 12월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CEO에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바 있는데요. 간밤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급락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6% 넘게 하락했고 4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